테슬라 모델 3. 사진 테슬라. 테슬라 코리아가 지난 11일 주요 모델들 가격을 올린 지 나흘 만인 15일 또다시 인상을 단행했다.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차값 상승으로 테슬라발 카플레이션, 차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는 이날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퍼포먼스 롱레인지 가격을 최대 440만원 올렸다. 앞선 11일 이들 모델 가격을 100만에서 200만원 가량 올렸던 테슬라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한 번 추가 인상한 것이다. 모델 3 롱레인지는 350만원, 7,079만, 7,429만원, 모델 Y 롱레인지는 310만원, 8,189만, 8,499만원, 모델 Y 퍼포먼스는 440만원, 8,799만, 9,239만원 각각 올랐다. 해외 시장에서는 최근 모델 3 모델 Y 1,000달러 인상에 이어 이날 모델 X와 모델 S까지 전 라인업을 인상했다. 작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 3 롱레인지 5,990만원은 약 24, 모델 Y 롱레인지 6,990만원 약 22, 모델 Y 퍼포먼스 7,990만원 약 16, 갓 인상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부추긴 원자재값 인상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러시아가 최대 생산국인 니켈 가격이 많이 뛰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니켈 가격 상승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니켈 가격은 이달 둘째 주 7에서 11일 기준 톤당 42,995달러로 전주 톤당 27,258달러보다 57.7 등했다. 연평균 니켈 가격도 지난해 13,789달러에서 올해 18,333달러로 대폭 올랐다. 다만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가격이 올라도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 가격대는 보조금 50, 지급되는 5,500만에서 8,500만원 구간을 벗어나지 않아서다. 당초 8,500만원을 넘겼던 모델 Y 퍼포먼스도 보조금 변동은 없다. 테슬라 코리아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최대한 빨리 계약을 걸어두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샤 0119에 한경.com